로치님 번역 레딧 괴담 보모 지침서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방금 마을 동쪽에서 보모 일자리를 구했어. 이 실명을 밝혔다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선 그냥 내가 돌볼 여자아이를 에비게일이라고 부를게. 어제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말이야. 오퍼레이터를 받기 전까지는 에비게일을 만나보지도 못했어. 아주머니는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읽거나 사인하지 말고 집에 가져가서 읽고 고려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 읽고 생각해봤고 내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정확히 그것 때문이야. 이 내용이 바로 그 오퍼레이터야. 이 편지를 받아보실 분께. 이 편지는 6살 에비게일 예이치의 보모일의 운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건 당신은 에비게일의 모친 그웨돌린 예이치가 시험한 1년의 숨겨진 자격 조건을 충족해냈다는 것입니다. 이하 조건들에 대한 승인 서명은 채용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어떠한 조항이든지 위반할 경우 그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울던 간에 에비게일을 만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에비게일은 의사소통이나 사람을 찾는 것이 금지된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매 정시 1시간마다 침실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용인은 에비게일과 그웨돌린에게 자신의 6개월 미만의 유아 사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의 고용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엔 에비게일의 방은 잠겨 있어야 하며 지붕이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라디오가 틀어져 소리에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전이 됐을 경우엔 라디오와 스피커 시스템이 모두 발전기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시스템이 망가졌을 경우나 혹은 음악이 멈췄을 경우엔 즉시 에비게일을 놔두고 집을 떠나십시오. 다섯 번째, 에비게일에겐 테레사라고 부르는 상상 속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과 접촉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일 테레사가 먼저 당신에게 접촉을 한다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대화를 시작한 건 테레사여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지 에비게일은 방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시 집 밖으로 나와 이 문서에 서명을 한 뒤 받을 전화번호부에 적힌 비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절대 911에 전화를 걸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누구든지 문에 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뒤 반환 시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제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테레사 예이츠, 그웨돌린 예이츠.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어젯밤에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다가 레딧에 올렸던 내 글이 삭제됐다는 알림을 받았어. 문의도 해봤는데 자기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글도 복구할 수 없다고 하는 모양이야. 확실하게 하려고 크리피파스타에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겁이 나긴 했어. 예이츠 부인이 뒷조사하겠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날 레딧에서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월요일에 보낸 조항에 대한 서명에 답장을 받았어. 난 직접 추가 지시사항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편지를 내 손으로 가져다 주려고 했거든.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편지함에 편지를 두고 갔거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편지함에 답장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 누군가가 배달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말이야. 봉투 위엔 주소도 우표도 붙어있지 않았거든. 그저 내 이름만 편지 위에 적혀 있었어. 내가 주소를 알려줬던가? 지금 접속한 웹사이트엔 주소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아, 이게 그 편지야. 고용인에게. 본서안은 2017년 6월 19일에 그웨들린 예이치의 제안서에 기재된 약관과 지침에 대한 귀하의 확인에 관련한 답장입니다. 우리는 예이치가에서 2017년 6월 22일 목요일부터 정규직을 제안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아래의 요구를 충족한 채 정확히 22일 오후 3시 3분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아래에 열거된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곳에 찾아오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도 귀하가 이 초대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명시한 대로 귀하는 정확히 오후 3시 3분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그 시점에 문가에 있지 않은 경우 문은 당신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귀하는 이미 식사와 용변을 다 끝마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비게일을 위한 식사를 제외하곤 어떠한 음식물도 집안에선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귀하가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다면 테레사는 귀하에게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테레사가 지하실로 가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전 문서의 서명으로 약속된 귀하의 영유아 때의 사진은 반드시 도착 시에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 액자에 끼어 있지 않아야 하며 에비게일에게 첫 식사를 제공할 때 반드시 그 사진은 접시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건 허용되며 에비게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볼륨을 올리기를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 귀하가 집에 있는 동안엔 귀하와 에비게일 그리고 테레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집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발견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즉시 에비게일을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여섯 번째, 잠겨있지 않은 문이 있는 경우 즉시 에비게일을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일곱 번째, 집에 있는 동안 잠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일 귀하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피곤하거나 졸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에비게일을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만일 귀하가 이 서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질문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부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를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테레사 예이츠, 그웨돌린 예이츠. 무슨 안내책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편지가 전부였어. 만일 안내책자가 온다면 반드시 올릴게. 솔직히 지금 가는 건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난 진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도 할 겸 집안 사진도 찍을 겸 핸드폰은 챙겨가려고. 아,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진작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댓글에 누군가가 편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바로 이거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지금 예이츠 부인네 집 소파 위에서
이 글을 적고 있거든. HV는 한 5분 전에 자리를 비웠고 잠시 후에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 그 얘기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너무 긴장돼서 더 자세한 건 물어볼 수 없었어. 자,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감 좀 잡을 수 있게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지금쯤 너희들 모두 집이 어떨지 상상하려고 노력했을 거라 확신하는데 적어도 내 기준에선 네 집은 진짜 엄청나게 커. 최소 3층은 돼 보인다고. 위층이랑 1층 그리고 지하실까지 해서 말이야. 최소한 1층이랑 위층은 한번 둘러볼 생각인데 적어도 지금은 지하실 쪽은 가보지 않을 것 같아. 왜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봤단 말이야. 에비게일의 방은 위층에 있어. 좁은 계단을 지나 올라가 보면 기다란 복도가 있고 그 양쪽으로는 문들이 있어. 문들은 전부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예이츠 부인이 말한 것처럼 복도 끝에 있는 에비게일의 방문만이 자물쇠가 달려있지 않았어. 문은 두꺼운 철문이었는데 위쪽이랑 아래쪽엔 빗장이 하나씩 달려있었고 현재 있었던 그 이상한 휘장이 문 위에 칠해져 있었어. 하지만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건 문의 손잡이를 다 뜯어낸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이 문은 아무래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아.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문 반대편에 있는 에비게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에비게일은 방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한 긁는 소리 같은 게 났어. 카펫 위에 사포를 깔아놓은 것처럼 말이야. 거기다 숨소리와 함께 신음소리와 듣기 싫은 콧소리가 섞인 채 들려왔어. 원래 에비게일을 불러서 내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려는 순간 입이 바짝 마르고 불안감이 내 목을 죄어오는 게 느껴졌어. 난 이 애한테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최대한 조용히 위층에서 발길을 옮겼지. 방금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지침서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지만 적어도 문구멍으로 내다볼까 생각 중이야. 아무도 없네. 아, 진짜 뻥 안 치고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이제 1층을 둘러볼 거야. 에비게일에게 밥을 주기 전까진 아직 15분 정도 남아서 한 나머지 10분 정도는 뭘 좀 찾을 수 있을지 좀 돌아다녀 보기로 했어. 아무래도 예이츠 부인의 방을 찾은 것 같은데? 문이 안 잠겨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거든. 방은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 방이 손님 방이라고 했어도 놀라지 않았을 거야. 방은 화장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변기에는 아무런 물도 담겨 있지 않았어. 욕조는 물대로 누렇게 물들어 있었고 부인의 방구석에는 커다란 화장대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위엔 종이더미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어. 편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친, 이건 뭐야? 이건 내가 며칠 전에 올렸던 내 글이잖아. 내가 내렸다고 말했던 그 글 말이야. 화요일에 올린 글도 있잖아. 이거 그에 돌린 부인의 글씨체인 것 같은데? 지침서에 적혔던 글씨체랑 똑같은 거 보니까. 에비게일한테 밥 줄 시간이야. 부인이 에비게일한테 주라고 한 음식은 불구스름한 회색빛에 곤죽 같은 무언가였어. 꿀꿀이죽이 생각나는걸? 예이츠 부인은 그걸 플라스틱 용기에 다 나눠서 담아놓으셨더라고. 냉장고 옆에는 거대한 플라스틱 쟁반이 겹겹이 쌓여있었어. 마치 초등학교에서 밥 먹을 때 썼던 것처럼 말이야. 부인은 플라스틱 쟁반 위에 있는 한 끼 분량을 한 시간마다 에비게일한테 먹이라고 했어. 부인이 떠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난 곤죽에 올려진 쟁반을
문 아래에 있는 조그만 틈 사이로 밀어넣었어. 아씨, 깜짝이야. 에비게일이 울부짖기 시작했어. 겁나 시끄럽네. 아, 맞다. 사진 넣는 거 깜빡했다. 내가 문 밑으로 아기였을 적 사진을 밀어넣으니까 거의 바로 비명을 멈췄어.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다니. 일어난 일들을 여기에 다 적는 것보다 일단 좀 집중 좀 해야겠다. 그나저나 나는 애가 저런 소리 내는 거 생전 처음 들어봤어. 목구멍 뒤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짜증나는 비명 같았는데 무슨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어. 더 고음에다가 사람 목소리이긴 했지만 말이야. 이제 먹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후루룩거리면서 킁킁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 나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왔어. 더 이상 그 애가 내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 예전에 내가 동물원 갔을 때 사육사가 동물들에게 밥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 한 시간 뒤엔 그냥 밥만 주고 가야겠어. 제가 내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고. 집에 혼자 있는 건 도움도 안 되고. TV라도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가 않았어. 길게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한 생각들 뿐이었어. 구해들린 부인의 방 안에 있던 내 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이번엔 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층에 잠겨있는 침실의 문들 가운데 하나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위층에 올라가서 누구냐고 소리쳐봤는데 어떠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 에비게일의 방 옆으로는 방 세 개가 더 있었는데 전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 아무래도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던 방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문 아래쪽을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심지어 통과하는 빗줄기조차 말이야. 그러다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에비게일 방문이 바닥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쟁반을 밀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1인치 정도 남아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문 밑으로 뭐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어. 뭐 당연히 거기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전부였어. 방 뒤편엔 매시간 다 먹고 남은 플라스틱 쟁반들이 버려져 있었고 에비게일의 발이 보였어. 에비게일은 분홍색 슬리퍼에 크림색의 잠옷을 입은 채 발을 질질 끌면서 방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었어. 중얼거리는 건지 흥얼거리는 건지 하여튼 뭔가를 계속 하면서 말이야. 지침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지만 난 왠지 이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 이 방 안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래 갇혀 있었던 거 아니야. 더군다나 화장실이나 그런 것도 방 안에 없어 보였고 이 일이 다 끝나면 누구라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진짜 계단 옆에 있는 방에서 노크 소리가 또 들렸어. 전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아보니까 계단 위에 다락방 입구 같은 게 하나 보였어. 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부엌 서랍에서 손전등을 찾아냈어. 해치는 잠겨있지 않았으니까 올라가 봐도 안전하겠지. 그 위는 먼지로 잔뜩 뒤덮여 있었어. 이삿짐 상자들이 먼지에 잔뜩 뒤덮인 채로 이곳저곳 놓여있었어. 그 중에 하나를 열어봤는데 그곳엔 아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 다 젖먹이었을 때 사진 같은데
찍은 시간대가 전부 어마어마했어. 여기에 1920년대 때 사진들도 있는데 여기 찍힌 아기들은 다 한 살도 채 안 돼 보였어. 설마 내 사진도 이곳에 추가되려나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더라. 입구 반대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이 소리는 분명 에비게일의 방에서 들려온 걸 거야. 난 여기서 에비게일 방의 천장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어. 좋아. 에비게일의 방 천장으로 왔어. 천장에는 쥐나 흰개미들이 갉아먹은 것처럼 보이는 자그마한 구멍들이 이곳저곳 뚫려 있었어. 여기서 에비가 보이는지 보려고 난 구멍에 눈을 갖다 댔거든. 젠장. 바로 다락방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 다시는 저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에비게일이 날 본 게 분명해. 아니 적어도 내가 거기에 있던 걸 눈치챈 것 같은데. 내가 구멍 하나에 눈을 대고 내려다보았을 때 에비게일이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였거든. 그 애는 작은 몸집에 잔뜩 떡진 머리가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었어. 그리고는 방구석으로 가서 내 아기였을 때 사진을 꼭 붙잡고는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중얼대는 걸 멈추고는 천장을 올려다봤다고.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는 알아차렸다고. 마치 내가 걔 이름을 부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에비게일은 고개를 들어 올렸어.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기 중에 냄새를 맡았고 에비게일이 더 위쪽을 올려다보며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 순간 그의 머리카락이 얼굴에서 흘러내렸어. 그 애는 눈이 없었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평평한 피부만 있었다고. 눈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든 그 애가 날 여전히 볼 수 있는 것 같았어. 난 최대한 빨리 다락방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나 봐. 에비게일은 또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나는 계단을 잽싸게 내려갔어. 비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소리의 진동이 가슴에서 느껴졌어. 나는 지침서에 적힌 대로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로 맞춰놨어. 소리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비명을 멈출 방법이 없다고.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얘들아, 나 방금 깨어났어. 언제 잠이 든 건지 생각도 안 나. 비명이 멈추길 바라면서 소파에 앉아 TV에 집중하면서 그 비명 소리를 흘려보내려고 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내 기억의 마지막이야. 폰 배터리도 죽어갔는데 미리 이럴 줄 알고 내 충전기를 챙겨오긴 했어. 그 애돌린 부인은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잠들기 전하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하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에비게일한테 밥을 안 줬어.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 애가 죽기를 바랬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걸 적는 동안 위층 침실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제가 밥을 먹은 지 얼마나 된 거지? 배도 너무 고프고 화장실도 너무 가고 싶어. 뭐 밥 먹는 거야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장실은 잘 모르겠어. 지하실은 내려가기 싫은데. 그치만 여기 있는 화장실을 쓰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 뭐 어쨌든 변기에 물도 없었지만 정신이나 돌릴 겸 에비게일한테 밥이나 줘야겠다. 그리고 예이츠 부인 비상 연락처나 좀 찾아봐야겠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찾게.
밥 먹이는 건 별 문제 없었어. 전보다 훨씬 개걸스럽게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쩝쩝대며 먹는 소리가 들렸지만 뭐.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깨달았어. 아무래도 어젯밤에 음악이 재생되지 않은 것 같아. 나야 정신을 잃고 있었지만 음악 소리를 듣고 내가 깼었던 것 같기도 하고, 편지에 적혀있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였는데 말이야. 진짜 편지, 나 편지 챙겨왔었는데 분명히 주머니 안에 넣어놨는데 없어졌어. 지침이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이미 몇 개의 지침을 산산히 깬 것 같은데. 잠에 드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 미친, 에비게일을 놔두고 이 집을 떠나야겠어. 문이 안 열려. 진짜 문이 안 열린다고. 밖에서 잠긴 것 같아. 반대편에서 금속이 철커덕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누군가가 날 가둔 거야. 세상에, 창문은 전부 금속 막대로 막혀져 있었어. 전에 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없었나? 뇌가 똑바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뭔가가 보여. 부엌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당연히 여기 아무도 없지. 여긴 나랑 에비게일만 있잖아. 테레사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 그 애가 나한테 화장실 가는 걸 알려주기로 하긴 했는데, 어떻게 상상 속의 친구가 나한테 길을 알려주는데? 만약 내가 화장실에 가면 안 되는 거면 그 애가 날 제지하겠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기로 했어. 뭐 무슨 소리가 나거나 무언가 보인다거나 하면 그냥 힌트로 생각하기로 했어. 난 지금 화장실에 와 있어. 문은 엄청 크고 이상하게 생겼었어. 마치 공업용 냉장고 문 같아 보였어. 환풍기는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오줌만 급한 거라서 다행이지 딴 것까지 급한 거였으면 절대 냄새가 가시지 않을 것 같거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문을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어. 이 집에는 또 다른 층이 하나 더 있어. 게이트가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걸 빼면 말이야. 거기엔 보통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데 이번엔 열려 있었어. 아무래도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속삭이는 소리인지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와. 뭐 내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아니야, 누군가 밑에 있는 게 분명해.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아. 물론 나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밑으로 내려가 봐야 했어. 또 다른 아이나 뭔가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런 거라면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했으니까.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최소 한 번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밑에는 이상한 수집품들이 놓여 있었어. 마치 필요도 없는 걸 잔뜩 모아놓은 살림 뒤둥지가 생각났어. 빗이며 옷이며 종이며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 벽에도 마치 작품처럼 뭔가가 붙어있었고, 벽에 붙어있던 그림들은 다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았어. 에비게일이 그린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말이야. 모든 그림에는 세 개의 큰 얼룩이 있었어. 사람이 그려진 자리에 까만 크레용으로 전부 새까맣게 덧대어 칠해져 있었거든. 어떻게 사람인 줄 알았냐고? 밑에 엄마, 에비, 나,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 내 생각엔 테레사가 이걸 그린 것 같은데. 난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서 아까 노크 소리가 들리던 방으로 향했어. 아무래도 그 방 안에 테레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문이 잠겼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자물쇠는 지금 열려있어. 테레사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 에비게일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하지만 내 착각이겠지? 방 안은 텅 비어있었어. 가칠한 페인트와 목재 바닥만 빼면 이 방엔 아무것도 없었어. 난 테레사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테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테레사가 녹화하는 줄 알았는데 내 뒤에 있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어. 안 돼! 문이 안 열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 이곳저곳 모든 곳에서 들려온다고. 천장에서도 바닥에서도 문에서도 들려와. 에비게일은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점점 더 크게. 있는 게 들려. 에비게일의 방에서 들려오던 발을 직직 끌며 걷는 소리 같은데 잘 모르겠어. 비명이 멈추질 않으니까 지리고 말았어. 진짜 애처럼 말이야. 나 무서워. 추신. 그러니까 모두 놀라게 해서 미안. 에비게일의 보모일을 마치고 가뿐하게 집에 잘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 그날 그웨돌린 씨가 집에 도착해서 나를 보고 다 설명해줬어. 내가 확실히 오바했던 것 같아. 지나고 생각해보니 에비게일은 이상하지 않아. 그저 상상이 지나친 귀여운 여자아이야. 다른 아이들과 살짝 다르게 특이한 신체 조건을 가진 것 뿐이려나? 그래, 그뿐이야. 내 새 직장에 대해 글을 올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기가 너무 좋아. 미니로봇님 번역 레딧 괴담. 보모 지침서를 올린 내 동생이 실종됐어. 어젠 내 동생이 사라졌어. 처음부터 쓸게. 한 달여 전인가? 몇 블록 떨어진 집으로 한 모녀가 이사했어.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기피하거나 담력 테스트하는 집이 됐더라고. 최소 몇 년, 아니 몇십 년은 쌓여야 생길 법한 오명을 단 몇 주 만에 얻은 거지. 이 동네는 소문이 빨리 돌아. 그래서 그웨돌린과 그 딸 에비게일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됐어. 아니, 그 둘을 모를지언정 그들과 관련된 소문만큼은 빠삭하게 알게 됐지. 어떤 사람은 에비게일이 희귀한 피부 질병이 있거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암울한 추측을 펼쳐냈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떠벌렸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게. 그럴 여유가 없거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싶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일인지 알려줄게. 하나, 구웨돌린과 에비게일 모녀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어. 구웨돌린이 가끔 외출을 했지만 장을 보거나 우체국을 가거나 동네 어디든지 가는 꼴을 못 봤어. 그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둘, 내가 알기로 에비게일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최근 발생한 사건도 그렇고 근방에 사는 이윤 역시 에비게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셋, 그 집 사람들은 이상한 생활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이른 새벽부터 음악을 시끄럽게 듣는다든가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든가. 넷, 두 모녀가 이사한 이래로 그 근방엔 동물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처음엔 이 사실이 구웨돌린이 사실 마녀라는 소문만큼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내가 그 집을 눈여겨본 기간 동안 떠돌이 고양이나 개마저 그 집의 안전거리를 피해 돌아가고 심지어 새마저 그 집 마당에 난 나무는 거들떠도 안 봤어. 다섯, 그 집에 초대되어 들어갔던 사람으로는 내 동생이 유일해. 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집에 갔고 처음 갔을 때 어린 여자애를 돌보는 보모 직업을 제안받았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던 사건을 알려줄게. 동생이 이상한 지침서를 받고 나서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을 써주기로 했잖아. 내가 일부러 내 아이디로 글을 파라고 했거든. 그런데 동생이 자기 계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차라리 그 계정으로 동생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많은 유저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내 동생 글을 읽는 내내 치를 떨었어. 목요일 오후에 올린 첫 번째 글을 읽고 직접 그 집을 찾아갔거든. 누가 나오진 않았지만 에비게일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오는 비명이 밖까지 들렸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 신고에 응한 경찰이 오긴 했지만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구웨돌린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이 한 시간 전에 퇴근했다는 거야. 난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경찰은 믿는 눈치였어. 도대체 왜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구웨돌린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곧이 곧대로 믿어버렸다고. 동생은 어젯밤 돌아오지 않았어. 동생이 남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병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온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지 욕을 해댔어. 동생이 성격도 좋고 착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멍청하고 호기심이 과해. 아니, 되게 쉬운 일이었잖아. 아무리 좀 이상하다고 한들. 오늘 오후에 동생이 마지막으로 올린 글을 읽어봤어. 멍청이. 부디 괜찮길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순 없어. 일단 실종신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구웨돌린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날 소름돋게 만드는 방법으로. 두 모녀에 관해 조사를 좀 더 해보고 H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어. 추신, 혹시 몰라서 여기에 글을 쓰는 거야. 금방 올게. 자, 동생이 사라진 이후로 내가 계속 예이치 집을 주시하며 기록했던 내용을 가져왔어. 동생 글을 읽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 걔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동생이 죽었다는 증거가 너무 뚜렷한 상황이고 내가 이 조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 증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 죽었다면 아마 마지막 글을 올린 직후일 거야. 만약 동생이 살아있다면 꽤 오래 버티고 있다는 뜻이니까 동생의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돼.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전 6시 5분 예이츠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알기로 지금 내가 숨어 들어온 집은 최소 지난 1년 반 이상 비어있는 집이기에 누가 들이닥쳐서 내 조사를 뒤엎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카메라, 녹화기, 망원경과 감시에 필요한 기타 도구를 구비해둔 상태이다. 누군가의 의심을 사기 전까진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이다. 오전 8시 57분, 괴돌린 예이츠가 방금 집을 나섰다. 길을 따라 이동한다. 차는 없는 것 같다. 핸드백이나 기타 물건 같은 건 일체 지니고 있지 않다. 오전 9시 10분, 괴돌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가기 직전에 에비게일의 식사를 챙긴 것이 아니라면 오전 9시 식사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리 줬더라도 애초에 동생에게 알렸던 엄격한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오전 10시 17분, 괴돌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나 집안에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가 예이츠가에 들어갈 입구를 찾는 동안 대신 감시를 맡아줄 친구가 오는 중이다. 오전 11시 30분, 아까부터 들리는 노크 소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패턴으로 간헐적으로 들리며 집안 곳곳에서 나는 듯하다. 현관, 뒤쪽 창문, 뒷문, 지하실 어딘가 등에서 들리는 것을 확인했다. 12시 정오, 집 근처를 돌며 다음 몇 가지를 확인했다. 뒷마당 잔디는 초록색이나 곳곳의 원형으로 더 푸른빛을 띠는 부분이 있다. 동생이 남긴 내용처럼 모든 문과 창문은 잠겨 빗장이 질러져 잠입이 힘들 것 같다. 편지와 에비게일 방문에 그려졌던 문양을 뒷문과 지하실로 향하는 문에서도 발견했다. 고대 문화에서 악한 영혼을 가두기 위해 사용되었던 문양과 비슷한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괴돌린 예이츠는 악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가? 아니면 맡고 있는가? 동생 기록에 따라 에비게일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살펴보았으나 창문이 하나도 없다. 집 외관은 전체가 일반 빗장 위에 넓은 판자를 덧대 어떤 틈새도 보이지 않는다. 에비게일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혹은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망원경으로 더 관찰한 결과 창문을 뒤덮은 판자에도 같은 문양이 있음을 확인했다. 오후 1시, 괴돌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에비게일이 혼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 에비게일의 식사가 다섯 번이나 밀린 셈이다. 오후 3시 15분, 침실 하나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중간중간 나와 함께 해준 친구 역시 그림자를 봤다고 확인해 주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단할 순 없다. 괴돌린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그림자가 괴돌린보다 훨씬 컸으므로 그 그림자가 괴돌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이로써 집안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테레사거나 내 동생이거나 혹은 다른 존재일 가능성. 오후 9시 49분, 막 괴돌린이 귀가했다. 오후 9시 54분, 안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린다. 동생은 아니고 다른 사람 같다. 지금 다른 기록도 옮기는 중이야. 끝내는 대로 바로 올릴게. 혹시 에비게일이나 괴돌린, 테레사나 그 문양에 관해 안다면 부디 나에게 알려줘.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거든. 그 집안에 들어가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성수랑 십자가 재걸음을 구하는 중이긴 하지만 저들의 정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라서. 어제 약속했던 대로 지난 나흘 동안 예이치 집을 감시하며 기록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어.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6시 예이치가 맞은편 집에 머물며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음악을 트는지 확인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음악을 틀긴 했는데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고 가사도 영어가 아니었다.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디저리두와 하프를 뒤섞은 것 같았고 음정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든 연호 같은 느낌이다. 오전 9시 그웨돌린이 다시 외출해서 뒤를 밟기로 했다. 전에 나를 도왔던 친구가 나 대신 예이치가를 지켜보며 어제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 친구는 편의상 맥스라고 기록할 것이다. 나 역시 나와 맥스의 안전을 위해서 매시 정각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방금 맥스랑 통화했다. 지금까지 그웨덜린을 따라서 약 6km 이상 이동했다. 오전 10시 30분 방금 성당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서 들어왔다. 오전 10시 45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다. 손을 모으고 깊게 뉘우치는 것처럼 머리를 깊게 묶고 있다. 마녀도 성지에 들어갈 수 있나? 아닌 것 같지만 난 그웨돌린이 일종의 마녀나 그런 부류라고 생각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전 11시 30분 여기서 근무하는 신부님 중 하나와 대화했다. 신부님 말에 따르면 그웨돌린이 매일 성당에 출석한다고 한다. 성당 사람들도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으나 매일 와서 온종일 기도한다고 한다. 신부님은 그웨돌린이 매일같이 성당을 찾는다고 특히 강조했다. 하루도 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동생 부모 면접을 했던 날도 성당에 왔다고 한다. 다른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더 나눠본 결과 그들 모두 그웨돌린은 성당에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곤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뭘 먹거나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부모 면접 당일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그날만큼은 그웨돌린의 행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그날마저 그녀가 성당에 나왔다고 말했다. 정말 그웨돌린이 성당에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물어본 다른 사람들마저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날 면접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오후 1시 30분 다시 맥스와 만났다. 집을 감시하면서 또 비명이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왜 어젯밤엔 신고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오후 9시 55분 경찰이 오는 중이다. 방금 비명이 들렸다. 밤하늘 아래 펼쳐진 거리를 수놓는 끔찍한 비명. 그웨돌린은 아직 성당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이번만큼은 어제처럼 술술을 부려 경찰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제보는 익명으로 했다. 오후 10시 10분 그웨돌린이 문을 열어줬다. 오후 10시 15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 오후 내내 예이치 집을 감시했기 때문에 그웨돌린이 우리의 눈을 피해 귀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귀가했다. 게다가 현관에 나온 그웨돌린은 단정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2분 만에 돌아갔고 글을 쓰는 지금 거리는 공동묘지만큼이나 어둡고 고요하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엔 무시당했다. 파견 직원이 말하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반복하면 전화위치를 역추적당해 이건 경범죄에 해당한단다. 그게 그 직원이 협박식으로 던진 말인지 혹은 경찰에게 들이운 그웨덜린의 영향이 그저 현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에까지 뻗쳐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오후 11시 30분 방금 거리에 나타난 그웨덜린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고 비명이 시작됐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예이치문양을 찾아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할게. 친구들도 날 돕는 중인데 걔네들이 생각하기엔 최소 두 개 이상의 문양을 겹쳐놓은 것 같대. 그중 하나가 삶의 길이라는 문양 같은데 나머지는 아직까진 미스터리야. 집에 들어가면 나머지 문양도 알아낼 수 있겠지. 맥스랑 깊이 고민해본 결과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들어가서 헤매고 싶진 않거든. 그리고 혹시 집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이나 존재가 있어도 그놈들이 자기 영역이라고 더 날뛰게 하고 싶진 않아. 그웨덜린이 매일 오전 9시 전에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 사이 집 주변과 창문으로 최대한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어. 지난 글에 이미 말했지만 집 뒷마당이 상당히 넓고 잔디가 매우 푸른 편인데 잔디 일부에 동그란 모양으로 더 푸른 곳이 군데군데 있어. 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맥스가 짚어준 건데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니까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소름이 막 돋아. 잔디 색깔이 부분적으로 더 푸르다는 것은 그 부분에 물이나 비료를 더 많이 줬다는 소리야. 뒷마당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그웨덜린이 직접 잔디에 물을 줘서 일부만 더 푸르게 만든 게 아니라면 결국 그쪽이 더 비옥하다는 뜻이겠지. 맥스가 예전에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어느 동네에서 자꾸 아이들이 없어졌대. 이웃집 잔디 색깔이 일부만 더 푸른 걸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신고해서 그 집 마당을 팠는데 시신이 나왔고 결국 그 집 주인은 체포됐다고 말이야. 예이치 집에 접근한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생각으로 먼저 지하실 문부터 공략하기로 했어. 문 너머로는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일단 지하실에 입성하기만 하면 문을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를 망가뜨리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맥스가 안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그렇다고 맥스의 말을 흘려들을 순 없으니까. 다음은 창문 너머로 훔쳐보는 거였어. 뒷마당에서 부엌이 보였는데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냉장고 옆에 쟁반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있는지는 안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집에 먼지가 앉은 것 같았고 물건이 나와서 어수선한 느낌도 없었어. 우리 증조할머니 댁에 가면 비슷한 느낌인데 여긴 거기에 사악한 분위기를 더한 느낌이랄까? 다음 창문으로 넘어가자 거실이 보였어. 아마 여기서 면접을 받겠지. 한쪽에 소파와 TV가 있고 그 너머에 팔걸이가 딸린 안락한 의자와 작은 탁자가 보였어. 그 맞은편엔 내가 모르는 언어가 적힌 두꺼운 책이 가득한 거대한 책장이 있었어. 일단 영어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는 외국 글자도 아니었어. 책등에 영문 글자가 없었다면 그냥 이상한 글의 나열이라고 생각했겠지. 맥스한테 책 제목을 써두라고 했어.
일단 발음나는 대로 읽어보자면 그중 하나가 어칸니르드 코레다 조디 조다라고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마홀레라 크루드지였어. 다른 창문으로 이동하자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어. 문이 있긴 한데 완전히 열려있더라고. 지하실이 꽤 어두워서 제대로 봤는진 모르겠지만 거기서 움직임을 본 것 같아. 맥스는 못 봤다고 하고 사실 나도 헛것을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두운 지하보다 더 어두운 물체가 움직이더니 잠잠해진 걸 본 것 같단 말이지. 돌아다니다가 동생이 언급한 그웨돌린 씨의 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했어. 동생이 말한 그 방이 그웨돌린 씨의 방이 맞겠지만 직접 보니까 정작 그 부인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문은 닫혔고 뒤쪽, 그러니까 침대 맞은편에서도 그 이상한 문양이 있었는데 이번엔 밑에 뭐가 같이 쓰여 있었어. 젠제 지미? 벽을 따라 더 이동하던 중 맥스가 화장실 창문을 보라며 날 당겼어. 불투명한 유리 때문에 제대로 안 보였지만 오래된 데다가 가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유리라서 대충 모양과 색깔은 구별이 되었어. 처음 검은 형체를 발견했을 땐 너무 놀라서 속이 뒤틀리는 바람에 맥스 쪽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곧바로 그게 그냥 검은색 천이란 걸 깨달았어. 뭘 덮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 거울 같았어. 천은 여러 개로 매달아둔 것 같았어. 스테이플러나 못인가? 물론 다른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천 상태를 보아하니 그렇게 걸려있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조만간 걷을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 나가려던 찰나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두드리는 게 꼭 우리가 그에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 소리를 따라서 뒷마당으로 향했어. 처음 우리가 집안을 훔쳐봤던 그 창문이었는데 아까와는 전혀 딴판이 되어 있었어. 그걸 본 순간 내 피가 차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고 맥스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어. 부엌 카운터 위에 벽에서 떨어진 석고가루와 석고보드가 잔뜩 쌓였고 그 위쪽 벽면에 아주 서툰 글씨로 세 단어가 아주 깊게 새겨져 있었어. P.I.O.G.N. 이거 어느 나라 말인지 아는 사람? 난 전혀 모르겠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오싹했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어디 말인지 그리고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따가 오후에 그웨돌린이 다니는 성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우리랑 동행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축복 기도 같은 걸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야. 조사 결과 많은 걸 밝혀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H집에서 사용된 언어가 에노거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 에노거는 천사들의 언어나 신성 언어라고도 불리는데 에녹의 죽음 이후 인간으로부터 잊혀졌다가 16세기에 다시 발견되고 해독되었어. 에녹어는 천국에서 사용된 언어이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 사용되었다고 해. 또한 뱀이 이브에게 사과를 먹이기 위해 유혹할 때 사용한 언어이자 악마가 신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이기도 해. 이게 내가 생각한 언어라면 그 메시지나 책을 쓴 사람은 분명 굉장히 옛날 사람일 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저 세상 사람이겠지.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님께 내 상황을 알렸지만 그분이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결국 내 말에 따라주기는 하더라. 일단 알아낸 정보로 최대한의 준비를 마쳤어.
신부님이 성수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제공해 주시기로 했지만 인당 한 병만 주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수 샤워는 불가능하게 됐어. 안에 들어가서 태울 세이지랑 물풀의 나무도 구했어. 삼나무 부스러기가 잔뜩 든 가방을 챙기고 목에는 묵주까지 둘렀지. 모든 준비물을 가방에 넣고 이번 탐험에 쓸 장비까지 양손 묵직하게 챙겼어. 우리가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웨돌린이 갑자기 귀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구 두어 명을 더 섭외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지만 그래도 다들 그웨돌린이 이동하거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연락 주기로 했어. 총도 챙길까 했지만 관뒀어. 행여 내가 그들을 오해한 거라면 총 때문에 일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더라도 에비게일이나 테레사한테 총이 먹히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 먼저 맥슨의 아버지 톱으로 뒷마당부터 공략했어. 지하실 문을 막고 있던 나무 판자와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애당초에 세운 계획은 들어가서 집을 수색하고 나오는 거였어. 수색 중에 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기로 했지만 한 시간여밖에 있을 수 없어서 발견하지 못해도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 지하실은 우리가 연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외엔 빛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어두웠어. 집 후면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 햇빛을 받은 거였어. 지하실 냄새 진짜 지독하더라. 철, 배설물, 곰팡이 냄새가 적절하게 뒤섞인 것 같았어. 둘 다 셔츠 컬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쭉 안으로 들어갔어. 플래시를 비추며 이동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성냥갑도 챙겼어. 밑으로 내려가자 동생이 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판자를 덧댄 문이 나왔어. 들어가기 전에 세이지를 태우고 삼나무 조각을 문간에 뿌린 다음 지하실 아랫부분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자 동생이 언급했던 대로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보다 한쪽 구석에선 뭔가를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어. 여자 신발이 있는 거야. 크기는 230mm 정도의 흰 가죽 신발이었는데 진작 말라버린 피가 엉겨붙어 있었어. 보자마자 동생 신발이라는 걸 알았어. 그땐 맥스가 날 막지 않았다면 그 신발을 건드렸을 거야. 홀린 듯 신발을 가지러 가는 나를 맥스가 붙잡으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줬어. 우리의 안전이나 탈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로 했던 약속. 최대한 숨을 죽이고 지하실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자꾸만 삐그덕대며 우리의 존재를 집에 알리는 것 같았어. 한 손에 플래시와 다른 손에 성수가 든 병을 든 채 우리는 천천히 1층으로 향했어. 처음 목적지는 부엌이었어. 글자가 새겨졌던 벽은 다시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었어. 서둘러서 작업한 티가 났지만 그래도 글자가 보일 정도로 허술하진 않았어. 맥스와 눈빛을 교환한 뒤에 계속 움직였어. 책장으로 다가가 두꺼운 책 몇 권을 펴봤어. 전부 애노거로 적혀 있었는데 의식이 필요한 주문을 기록한 책인 것 같더라고. 우리가 쓸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더 뒤적여봤지만 이 집안 곳곳에 그려진 문양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 이번엔 그웨돌린의 방을 지나쳐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갔어. 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해지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들려온 현관 노크 소리에 둘 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재빨리 맥스와 눈빛을 교환한 뒤 계속 2층으로 향했어. 끈질기게 들리던 노크 소리에 이어
이번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얘들아. 경찰 같았어. 침을 꿀꺽 삼키고 계속 계단을 올랐어. 그들의 노크 소리가 점점 커져서 벽을 타고 울리는 것 같았고, 곧 노크 소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 계단 위에 딸린 문은 경첩이 고장났더라. 문을 밀고 문지방에 삼나무 조각을 뿌린 다음 동생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들어갔어. 그 방에서도 지하실에서 맡았던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어. 코를 막은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토하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어. 방바닥과 벽, 심지어 천장까지 젓갈색 얼룩이 들어있었어. 피. 그것도 동생이 피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수백 마리의 거미가 내 머리를 타고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고 몸이 덜덜 떨려왔어. 몸을 돌리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 전에 부엌에서 봤던 서투른 글씨가 이번엔 벽에 피로 그려져 있던 거야. 텔로아 아율캠 알로누샤이. 비틀대며 방을 나온 나는 결국 토하고 말았어. 내 속이 이렇게 뒤집어진 건 그 고약한 냄새나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 고개를 들자 복도 중간쯤에 있는 맥스가 보였어. 대체 뭐하는 거냐고 물었어. 우리 같이 다녀야 하는 거잖아. 맥스가 대답하기를, 에비게일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걘 어린 소녀일 뿐인데 걔가 닭장 같은 방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누가 알겠냐고. 맥스를 저지하려고 그쪽으로 달렸어. 지금 맥스가 하는 생각과 말은 내가 알던 맥스가 아니었어. 당장 나가자고 했지. 맥스가 안 된다고 우기자 그대로 그놈 머리통에 주먹을 꽂았어. 그리곤 외쳤지. 정신 차려. 그년이 널 가지고 노는 거야. 나도 느꼈어. 나도 에비게일이 안쓰러웠고 혹시 내가 모든 걸 오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에비게일은 두려움에 떠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거라고. 그 엄마가 애한테 너무 무심해서 애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여겨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눈을 한번 깜빡이며 동생과 지하실에서 발견한 피에 젖은 운동화를 떠올렸어. 에비게일, 테레사,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떤 존재가 내 머릿속을 기어다니면서 헤집는 것 같았어. 그녀가 그곳에서 우리더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 그때 갑자기 확신이 든 나는 손에 있던 병뚜껑을 열어서 성수를 마셔버렸어. 얼마 안 되는 양이었지만 성수가 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 그녀는 날 잡아당기고 치라를 해댔지만 내 머릿속에 제 손톱을 박아넣을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사라져서 나도 곧 제정신을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 가방을 내려서 2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병을 꺼냈어. 이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챙긴 거였어. 만약 동생이 죽었고 이 집에 악마가 있다는 확신이 들면 집을 태워버리기로 계획했거든. 맥스가 일어나자 성수를 마시기에 정신을 차린 다음 휘발유를 꺼내라고 했더니 순순히 내 말을 따라주었어. 다음은 복도를 따라 내가 가져온 휘발유를 뿌렸어. 맥스가 가져온 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소파까지 흠뻑 적셔주었고 부디 집을 다 태워버릴 만큼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계단 근처에 서서 성냥에 불을 붙였어. 성냥갑 안에 든 10개의 성냥이 한 번에 타오르는 것을 보고
그대로 소파에 던진 다음 재빨리 지하실로 도망쳤어. 지하실 계단을 달려 밖으로 나가는 동안 내 뒤에서 화끈한 열기가 느껴졌어. 마침내 내가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그 새벽에 일어난 건 깜짝 놀라서도 아니고 눈이 아파서도 아니었어. 그저 아주 자연스럽고 개운하게 일어났어. 애초에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처럼, 그냥 눈을 한번 감았다 뜬 것처럼 스르륵 일어난 거야. 협탁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걸 보며 몸을 일으키자 청량감이 썰물처럼 밀려왔어. 가슴과 피부에 느껴졌어. 그녀가 여기 있다. 어떻게 아는진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저쪽 구석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희미한 달빛과 내 시계에서 나오는 빨간 불빛을 받으며 그곳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내 동생이었어. 창백하고 슬픈 표정의 동생은 마치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듯 동생의 손가락이 양옆으로 제멋대로 움직였지만 정작 손가락 관절은 관절염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했어. 그건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니었어. 동생의 얼굴에 드리운 뒤틀린 미소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 걘 죽었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것은 단지 동생을 흉내내는 다른 존재일 뿐이라고. 그것이 입을 열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 네가 다 망쳤어.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물었어. 그웨덜린. 재지든 날카롭고 높은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넌 누군데? 내가 물었어. 난 그들이다. 그녀가 말했어. 누구? 테레사, 에비게일. 지금은 네 동생이지. 여긴 왜 온 건데?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내가 물었어. 그녀를 위해 왔어. 그녀라는 단어를 뚝 끊어 말하는 것을 듣자 소름이 돋았어. 갑자기 동생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대신 다른 구석에서 그림자 형체를 갖췄는데 그것은 곧 그웨덜린 예이치의 얼굴을 만들어냈어. 네가 다 망쳤어. 다 쉬어버린 그웨덜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자 머리가 빳빳하게 서는 느낌이 들었어. 네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전히 침대에 앉아있던 나는 협탁 서랍에 들어있는 묵주를 떠올렸어. 금문양. 그웨덜린이 말했어. 네가 파괴했어! 갑자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맥스와 내가 시작한 불길이 예이치의 집과 문과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에비게일의 방문에 그려진 그림이 녹아내리고 침실 창문을 막아두었던 나무 판자를 태우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 침을 꿀꺽 삼키자 말라버린 목에서 소리가 났어. 누구도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 안 됐어.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선 안 됐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너도 놈들과 환패잖아. 화는 내가 맞받아쳤어. 네가 내 동생을 보모로 고용했잖아. 그리고 에비게일 식사 챙기기나 신생아 사진 같은 이상한 규칙이나 들먹이더니 이제 동생이 죽어버렸다고! 말을 내뱉는 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어. 난 그런 적 없어. 구해돌린이 말했어. 부디 말해줄래? 있는 그대로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네 동생이 에비게일에게 사진을 줬어? 식사도 챙겨줬어? 이제 구해돌린은 내게 부탁하듯이 말하고 있었어. 뭐야? 겁먹은 거야? 그래, 내가 대답했어. 당신이 챙기라고 지시한 그 이상한 곤죽과 함께 사진도 줬다고. 내 말에 그에 덜리니 입을 열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마침내 그녀의 입에선 나온 말은 바로 이거야. 네 동생은 에비게일과 그 상대에게 속아 고대 의식을 완성시켜버렸고, 너는 그들을 풀어주고 말았구나. 아기 사진들, 그리고 네가 말한 그 곤죽이라는 건 아마 여러 고기를 갈아둔 다짐육이겠지. 그것 또한 복잡한 의식의 일부였던 거야. 자신들을 가둔 감옥에서 탈출하고 인간의 영혼들이 있는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계획이었어. 내가 했던 것, 주문과 그려진 문양들은 그들의 힘을 약화하고 가둬두기 위함이었어. 그에 돌리는 말을 하면서 어째서인지 엄청난 고통을 받는 듯 했어. 그녀는 형체가 다시 뒤틀리는 것 같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대신 반대편에 있던 형체가 더 커지고 어두워지더니 점점 그림자와 한 몸이 되어 얇아진 채 나를 내려다보았어. 재빨리 협탁에 손을 뻗어 서랍에서 묵주를 꺼냈어. 묵주를 든 손을 앞으로 뻗어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대신 그 외돌린이 서 있던 자리엔 종이가 남아있었어. 토버호크 씨, 불행을 당신의 탓으로 여기지 마세요. 테레사의 교활함과 영민함은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것입니다. 에비게일은 언제까지나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누구든 그 아이를 보거나 찾으려 들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 동생의 죽음을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그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그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동생의 사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비게일과 테레사로부터, 그리고 이제 당신의 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정 후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라도 응답하지 마십시오. 창문이나 다락방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는 채 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 당신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도망치십시오. 알려드린 지침을 따르면 당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웨돌린 예이츠. 그웨돌린이 남긴 서한을 다 읽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가를 바라봤어.
예이치 집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연기가 여전히 공기를 떠다니고 있었고, 확실하진 않지만 어린 여자아이와 마르고 키가 큰 여성의 희미한 실루엣이 밤거리를 걷는 게 보였어. 오전에 좀 떨어진 동네에서 12세가량의 어린아이가 밤사이에 실종됐다는 기사를 봤어. 그 애는 이틀 뒤 한 폐가에서 발견됐어. 검시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인은 과다출혈인데, 누군가에 의해 공개된 부검 사진 속 소녀의 시신엔 수없이 많은 이빨 자국이 있었어. 마치 누군가 그 아이를 먹어 치운 듯이 말이야. 혹시 에비게일과 테레사 예이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와 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 그리고 부디 제발 그 외돌린의 지침서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래.